자, 원래 상태예요. 여러분 딱 벌써 감이 오시죠? 안녕하세요, 가니가니입니다. 자, 최근에 제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 차에 보니까 무슨 앞에다가 뭐 이렇게 뭐지 뭐 신기한 걸 붙여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뭐야 했더니 형 저거 무조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자, 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넣으신 분들은 그럼 대시보드 안쪽에 이렇게 막 파여 있어요. 그런데 이 플라스틱 성형물이 햇빛을 받게 되면은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뭔가 앞유리 잔상 이렇게 D글자로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앞유리 반사되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뭔가 반사가 덜 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. 자, 준비물 있어요.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차가 있어야 되고요. 이런 부직포 테이프, 철물점 가면은 돈 1,000원 할라나? 부직포 테이프, 그리고 뭐 함석 가위나 뭐 일반 가위도 가능합니다. 제가 실제로 붙여놓고 테스트를 했더니 오, 효과가 있었어요. 자, 그럼 옆에 자리 비었으니까 타실래요? 옆에 타세요. 뿅. 자, 원래 상태예요. 여러분 딱 벌써 감이 오시죠? 이렇게 D글자로 여기 이렇게 테두리, 그죠? 저 테두리가 반사가 돼요. 자, 영상을 쏴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요. 이 플라스틱이 약간 무광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치는 건 어쩔 수가 없다. 더더군다나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홈에 또 이제 블랙 처리가 또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음영이 지더라고요. 그래서 브라운, 블랙, 브라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는 진짜 별로예요 이거. 그래서 이렇게 광이 없는 부직포 테이프를 이 테두리에다 붙여줄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? 한번 해볼게요. 자, 저는 이렇게 살짝 알값을 줬습니다.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손으로 재서 이렇게 이 플라스틱 부분에 부착을 할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쪽 방향도 마저 붙이시면 됩니다. 짜잔, 다 부착했어요. 저기 안쪽에 여기는 제가 손이 안 닿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앉으면은 반사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부직포 테이프로 처리를 해봤고요. 이게 접착력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. 그냥 벗기면은 본드 자국도 남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. 이 모서리 부분은 알값을 줘가지고 둥글게 처리를 했어요. 자, 똥손 가니가니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이 브라운 가죽 부분이 반사가 되지 저 테두리가 더 이상 반사가 되지는 않고요. 결론적으로 여기 또 이게 홈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더 어색해 보였는데 훨씬 더 깔끔해졌어요. 사실은 지금 막 해본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붙이고 테스트해 보고 괜찮아가지고 안내해드리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약간 뭔가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 컬러 대시보드에 검은색 테이프기 때문에 살짝 뭔가 티가 나긴 하지만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진 않더라고요. 오히려 눈부심을 줄여줘서 전 좋았어요. 아마도 대시보드가 블랙이신 분들은 아주 깔맞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